시작할 때 보기 좋은 5분 프리뷰 5분 PL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터TV 유다인 리포터입니다. 안녕하세요. 인터풋볼 기자 박지원입니다. 네, 지원 기자님은 5분 PL 촬영이 오늘 처음이신데 어떠신가요? 제가 또 목소리로는 풋볼 이슈를 많이 출연했었는데 5분 PL은 좀 처음이라 좀 긴장이 많이 됩니다. 촬영도 좀 많이 해야 될 텐데 앞으로도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죠? 저도 5분 PL 보면서 밥 먹을 때가 많았는데 시청자분들께서도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5분 PL도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편하게 해주세요. 그나저나 지난주 프리미어리그에는 환상적이고 재미있는 경기가 정말 많았는데요. 지원 기자님은 4라운드 어떤 경기가 제일 기억에 남으시나요? 네, 아무래도 이제 왕의 기한 이제 호날두가 멀티골을 터뜨린 이제 맨유와 뉴캐슬 경기가 이제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호날두가 12년 만에 이제 올드 트래포드 돌아왔고 복귀전에서 무려 두 골이나 넣었는데 역시 골 냄새는 여전히 잘 맞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또 순도 높은 골을 넣으면서 팀의 승리를 안겨줬기에 정말 완벽한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또 이제 호날두가 골을 넣을 때 이제 호우 세리머니 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경기장에 퍼지는 이제 호우 소리가 진짜 인상 깊었고 또 팬들이 그걸 얼마나 기다렸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혹시 리포터님은 어떤 경기가 가장 기억에 남으시나요? 전 아무래도 황희찬 선수의 데뷔전 데뷔골이 가장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황희찬 선수는 후반 18분 교체 투입돼서 20분 만에 득점에 성공했죠. 이날 울버햄튼은 황희찬의 쐐기골에 힘입어 3연패를 끊어내고 이번 시즌 리그 첫 승을 신고했습니다. 완벽한 데뷔전을 치른 황희찬 선수의 선전을 기원해보겠습니다. 자, 한 라운드 만에 진짜 이렇게 많은 이슈가 쏟아지는 걸 보면 EPL이 왜 가장 인기가 많은 리그인지 실감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약간 요즘 다시 새벽형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새벽형 인간 맞으신가요? 좀 약간 경기를 또 안 보면 또 잠을 잘 수가 없어가지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박진감 넘쳤던 지난주만큼 이번 주에도 빅매치가 기다리고 있는데요. 오늘 지원 기자님이 소개해 주실 경기는 어떤 경기인가요? 네, 저희가 오늘 소개해 드릴 경기는 9월 20일 월요일에 펼쳐지는 경기죠. 런던 더비 토트넘과 첼시의 대결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리그 3연승을 달리던 토트넘이었는데요. 그러나 지난 크리스탈 팰리스전에서 최악의 경기력을 보이며 0-3으로 충격패를 당했습니다. 이날 패배 당시 처참한 스탯을 남겼죠.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토트넘이 맞나 싶을 정도였어요. 토트넘은 앞서 3경기 모두 1-0 승리했고 탄탄한 수비와 날카로운 역습 패턴이 강점이었잖아요. 팰리스전에서는 실종했어요. 이따가 말씀드릴 부상자와도 연관되어 있는데 주축 선수들이 출전하지 못하면서 이제 밸런스가 많이 붕괴된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손흥민의 공백이 매우 컸어요. 토트넘은 이날 해리 케인과 루카스 모우라의 투톱을 토대로 역습을 노렸는데 공이 일단 오지 않았습니다. 전반에 슈팅이 아예 없었고 종료 시점 2-18로 답답한 흐름이었습니다. 특히 케인의 경우 페널티 박스 볼터치가 0이었고 슈팅도 아예 없으면서 최악의 경기를 보였습니다. 케인은 손흥민이 있어야 됩니다. 첼시는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 괴물 공격수 루카쿠를 영입하며 최전방 공격에 아쉬움을 없앴죠. 그쵸. 소년이 개수가 되어서 돌아왔습니다. 루카쿠는 지난 8월 12일자로 첼시로 합류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팰리스와의 경기에는 못 나왔고 2라운드부터 나왔는데요. 3경기 3골로 간판 공격수다운 모습을 유감없이 보여줬습니다. 특히 4라운드 빌라와의 경기에선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승리를 이끌었죠. 역습에서 침투 후 마무리하는 능력 그리고 문전에서 강력한 슈팅 등 기존 첼시에서 볼 수 없던 장면들이 여럿 나왔습니다. 베르너와 큰 차이점이 존재하는데요. 루카쿠는 우선 등지고 딱이 돼요. 즉 지켜주는 플레이가 되고 그럼으로써 양 날개와 2선, 3선 자원들이 침투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줍니다. 그래서 첼시의 공격 숫자가 순식간에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텐데요. 이런 게 바로 루카쿠 효과 아닐까 싶습니다. A매치 기간 이후 부상과 자가격리 등 각종 악재에 시달리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손흥민 선수 또한 부상으로 첼시전 출전이 불가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그렇죠. 갑자기 이제 위기론이 좀 들키고 있는 토트넘입니다. 팰리스전이 이제 가장 출혈이 컸던 경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손흥민, 베르바인, 산체스, 로메로, 롤셀소, 세종이 나서지 못했습니다. 뭐 일단 팰리스전은 지나간 거니까 일단 당장 첼시전이 중요한 거잖아요. 많은 소식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뭐 추후 소식이 달라질 수 있겠지만 촬영 기준으로는 손흥민이 첼시전 출전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현지 언론들은 밝혔습니다. 적색 국가로 떠났던 로메로, 로셀소, 산체스는 첼시전 출전이 가능한 상태고 베르바인은 현지 시간으로 19일 복귀한다고 밝혀졌습니다. 다이어는 이제 목발을 짚었기 때문에 부상 정도가 좀 애매해서 일단 지켜봐야겠고요. 정말 잘 풀린다면 퇴장당한 탕강가 외에 대부분의 선수들은 출전할 수 있는 토트넘입니다.
이번 시즌 첼시는 약점이 보이질 않습니다. 맨시티와 맨유도 막강한 전력을 보이고 있지만 첼시는 투엘 감독이라는 전술가가 있어서 더욱 빈틈이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지원 기자님은 어떻게 보세요? 맞는 말씀이신 게 약점이 현재까지 보이지 않습니다. 4경기 1실점으로 수비도 탄탄하죠. 또 1실점도 페널티킥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 상황에서는 사실상 첼시의 수비를 뚫기 어렵다 평가할 수 있겠고요. 굳이 꼽으라면 싸울 최악의 데뷔전을 보였는데 적응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공수 완벽한 밸런스를 보이고 있는 첼시고 선수 뎁스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전 100점을 주고 싶습니다. 네, 승부 예측 시간입니다. 현재까지 이번 시즌 두 경기 모두 적중에 성공하신 적중률 100%의 우리 지원 기자님인데요. 이번 경기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시나요? 토트넘의 주축 선수들이 얼마나 돌아올 수 있는지가 일단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일단 손흥민이 무조건 돌아와야 승산이 있을 것이라 보고요. 또 산체스, 로메로, 로세스가 이제 크로아티아에서 10일간 훈련함에 따라서 지금 팀 훈련을 소화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이들이 투입되더라도 뭔가 이제 밸런스가 무너질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첼시는 이제 16일에 홈에서 주중 경기를 펼친 반면에 토트넘은 17일에 원정을 떠납니다. 체력적인 변수도 있고 분위기상으로도 첼시가 우위에 있습니다. 상대 전적도 최근 5경기 3승 2무로 첼시가 앞서기 때문에 첼시의 2-0 승리를 예측합니다. 혹시 리포터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사실 저는 토트넘을 응원하고 싶지만 아무래도 전력 차이도 있고 또 이 스타드렌으로 원정을 갔다 오잖아요. 그렇죠. 좀 까다로운 상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체력적인 변수 말씀하신 대로 있을 것 같아서 2-0에서 3-0 정도로 완패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오븐PL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